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백이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백은 젊은 날 학문의 깊은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만 실증이 나버려서 공부를 포기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계곡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다가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백은 노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이 이백이 도끼를 갈아서 언제 바늘을 만드냐라고 핀잔을 주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죠. 이백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학문에 매진했고 결국 원하던 것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마부작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국 내에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처음부터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이들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비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옆에서 조롱과 비웃음거리만 하게 했지 쉽게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지를 꺾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조롱과 비웃음을 보냈던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원수 대적들의 이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리더십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추스리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세력들이,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온갖 위협과 협박을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친서와 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리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첫 마음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멘탈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부작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타오르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안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첫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다, 나를 콜링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첫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그 비전에 똘똘 뭉쳐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비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의연한 결의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다툼을 할 때에는요, 저마다의 논리적인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에 틀린 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그 논리적인 의견들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산발랏은 마치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국가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과 그리고 지역 평화의 문제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과 맞먹는 사마리아의 수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이 말빨과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의 자존감 회복의 문제로 보는 반면에 대적인 산발랏은 힘 겨루기로 본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산발랏은 이스라엘의 이 사기를 떨어뜨려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 저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당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제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포로 귀환자들이죠. 이 귀향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이 원수 대적은 건드립니다. 패배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여겼을지는 모르죠. 영적인 자존감이 매우 높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우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우리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낮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어렵게 귀환하기는 했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옛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산발랏은 이 약점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너희같이 약골들이 뭘 하겠느냐? 너희는 숫자도 많지 않고 무능하지 않냐? 너희 이스라엘 따위가 뭘 한다고? 라는 말을 통해서 가뜩이나 낮은 이스라엘의 자존감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 대적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뭘 한다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되겠죠. 성벽을 쌓는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벽을 쌓는다는 말이냐? 라고 그들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에게는 시간 낭비이다, 인력 낭비이다, 너희들의 인생 낭비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원수대적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신앙심을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그저 기도한다고 무너진 성벽과 너희 민족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냐? 그건 너희들의 그저 바람일 뿐이야. 너희들의 신념일 뿐이야. 성벽을 건설하려면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 이스라엘은 가진 게 믿음과 제사밖에 없으니 어떡하겠느냐?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비웃습니까?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성벽 건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많은 물자를 조달해야 하고 긴 시간 집중해야 끝낼 수 있는 일인데, 큰 일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처럼 무능력한 자들이 느헤미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큰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불쌍한 사람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기도가 웬 말이냐? 희망? 결국 한계에 부딪혀 끝내지도 못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라고 원수대적들은 비웃습니까? 불타버린 돌들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단 말이냐? 봐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재건해 그 재료를 쓰겠다는 이 불타버린 돌들을 다시 쌓아본들 아무런 버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과장된 심리전이고 맹목적인 위협과 협박에 가까운 빈정됨인 것이죠. 성벽돌은 많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에 타지 않았고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충분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에 탔다고, 다 의미 없고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과장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나는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원수들의 목적은 우리가 팩트에 입각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벽 재건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중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입지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발랏의 파트너였던 도비아가 끼리끼리 논다고 맞장구를 치며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문적이고 무능력한 그들의 현 상황을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도비아의 말도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원수와 원수들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욱더 객관화되는 것 같겠지만 원수들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맞장구를 치고 더 신뢰를 주려고 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 무너질 만큼 허술하기는커녕 발굴에 의하면요, 역사적인 어떠한 고증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두께가 심지어 2.7m나 되는 견고하고 탄탄한 성벽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도비아가 한 말은 근거 없는
거짓 맞장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시죠?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박수쳐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비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수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입각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사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아웃리치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의 원수된 흑암의 세력들, 악한 대적자들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진짜 반대의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수의 멱살을 잡지 말고 주의 옷자락을 잡으라. 정말 비수를 꼽는 치명적인 말들로 원수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원수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고자질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스피드와 그 감정과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약간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가 약간 의문입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지금 악한 반대자들에게 저주를 간구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죄악을 절대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원수들에게 가서 저주를 퍼붓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저주를 퍼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아주 좋아하시죠? 이 시편 말씀의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시면요, 계속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탄원시가 시편에 굉장히 가득하죠.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이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턱을 치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말씀에는 뺨을 치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이를 부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인물들은 애매모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순종도 확실하게 하더니 저주도 굉장히 확실하게 시원하게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죠. 시편 5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시편 31편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굉장히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들의 인생에는 모함이 있고 욕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증거이죠. 하나님의 특별히 애정하는 사람들의 이 레이더망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입니다.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숲속에 심겨진 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풍을 이겨내야 하듯이 또한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면적 때문에 더 많은 바람과 태풍의 힘을 이겨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큰 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잡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단계, 양육의 단계, 전무리 단계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바로 제자의 단계로, 훈련받은 군사의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훈련의 길로 내버려 두시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죠.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은혜였는데도 말이죠.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손에 아직 완전히 다 놓지 못한 그 그물들 때문에 저만치 걸어가 버리시고 마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지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모세가 겪어야만 했던 광야 40년은 너무 싫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실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간섭과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워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탄탄해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악한 반대자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여러분 일희일비하거나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영적인 대인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멱살을 잡지 말고 주의 옷자락을 잡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요 주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우리를 보고 인생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에게는 진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아하, 주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내가 주의 옷자락을 잡으려고만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달려가서 저 원수들의 멱살을 잡고 싶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요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대응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에 더욱 집중하였더니 악한 반대자들이 더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더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더 마음의 상처와 조급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멱살을 잡거나 위협하거나 너 한 번만 더 우리를 건드려봐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주의 옷자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대적자들에게는 더 큰 데미지와 감정의 분노를 이끌어낸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듣는 이 비웃음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과 삶의 이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너도 나도 워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워라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잡아삼키려는 악한 반대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겉으로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또다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어태세를 느헤미야는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는요 늘 공격을 일삼아서 승리를 거두는 나라가 아니라 완벽한 방어태세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 그게 진짜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반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원 안에서만 갇혀 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 가족들도 돌보고 사회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바닥을 치겠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로 선교사들이요,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첫 단추 끼우는 것이 중요하죠. 첫 단추 끼웠다고 우리가 옷을 다 입은 것입니까? 큰일 나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워야 모든 일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더 큰 문제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불평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불평합니다. 그들이 귀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판할 수 없죠. 사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우리도 조그마한 그러한 비난과 조그마한 시험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죠. 우리의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일수록 야심차게 어떤 일을 시작한 일일수록 대부분 중간쯤 오면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침이 온다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첫 단추를 끼울 때 그 첫 단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고 있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감을 다시금 바로잡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 오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혼자서 자생하며 버티고 견디며 혼자서 스스로 셀프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고 묵상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동역자들의 나눔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구나. 내가 매주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이 주일 예배가 나에게는 어떠한 가드가 되었구나.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구나. 리더십들과 그리고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 잔소리가 나에게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도록 더 크게 뻗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구나. 교회와 예배,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명감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원수의 협박과 위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협박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믿음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악한 소문과 원수들의 협박이 더 크게 보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악한 반대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은 그 연약한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들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비록 더디고 느리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과 위협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악한 원수들의 반대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오히려 더욱 확고해지고 원수들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기로 결단할 수가 있으며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의 첫 번째 단추를 기도로 채우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철저하게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그마한 변화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마저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자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폭풍우와 홍수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 때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말뚝,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튼튼한, 그 든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을 지키고 있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악한 반대자들과 해방꾼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자들의 음모를 막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조금씩 보셨겠지만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 스태프들 밖에는, 우리 교육자들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있으면요, 저 카메라 너머로, 영상 너머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거실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카페에서,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작게나마 박수를 치며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한 주중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라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버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부르짖었던 이 기쁨홀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처소인 제이포유는 우리 교육자들과 탑 리더십들이 그리고 예배팀들이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우리 모두 다시 이 기쁨홀에서 만날 때,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순간 우리가 얼마나 패배했는지 그 패배자로서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승리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버팀의 흔적들과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속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언제부터인가 원수의 협박과 원수의 위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바로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대자들, 우리의 악한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거나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계획을 잡거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전과 진로를 잡을 때에 하나님, 기도로 첫 번째 단추를 꿰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첫 번째 단추로 꿰지 않고 다른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다 풀고 첫 번째 단추인 기도로 느헤미야처럼 채워가며 기도로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부어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철저하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원수의 협박과 위협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오른손을 붙들고 변함없이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남는 것은 주님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원수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가 내 사람들을 먼저 목숨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마음을 흔든 어느 누가 내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가 상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느 누가 내 사람들은 완전히 목숨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악한 대역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도착해서 병사를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도로 누금의 수력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논리적인 이야기들과 합리적인 이야기들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논리적인 모습을 가장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가는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곧 나의 은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노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노니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원수들에게 나아가서 멱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갈등의 세력들이여 완전히 머리가 상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사탄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의 한 번을 놀라운 내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시기를 간지를 바랍기를 알고 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영성과 느헤미야의 리더십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첫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주님,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부작치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영적인 일이기에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약골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뭘 하겠다고, 너희가 무엇을 계획하겠다고, 무엇을 짓겠다고,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위협과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비웃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와 같을 때에 주님, 우리가 원수의 멱살을 잡지 아니하고 주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끼어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선한 애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시야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